안녕하세요. 다들 행복한 새해를 보내고 계신지요? 다들 뭐 하시죠?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오늘의 TMI. 오늘 스파링을 했는데 많이 맞았습니다. 엔에프엘 콘서트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출연자 중에 쇼미 네, 오늘 저 스타필드 갔습니다. 운동할 때 입을 것좀 사려고. 요즘 좀 좋죠. 더 열심히 해야죠. 전다잘 먹습니다. 그들지 파티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 메뉴 밥이랑 닭가슴살 먹었습니다. 오늘 나이키 갔다가 조던 갔다가 운동했습니다. 네, 오늘은 선물 주시면 감사하죠. 0127 입단술. 그냥 뭐 썰이라고 할게 없어가지고 딱히 요즘 추천곡 전 요즘 야타벤지라는 사람의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어머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부산 콘서트 갔을 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이번 주에 또 가니까 다들 많이 봐주세요. 버버리 따한 거 머리 못 감아요. 머리 풀고 감죠? 스포티파이 계정 이제 그거 바뀔 겁니다. 저 머리 맨날 감습니다. 머리 하루에 두번 정도 감습니다. 야식 메뉴 곱창, 소주. 아, 소주 먹고 싶네. 선물 주면 간직해 주실 건가요? 네. NFL 공연하시면 서울만 공연하실 계획인가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전 머리가 짧아서 저 공부 잘 못해요. 아, 꼬맹이 때는 좀 했던 것 같은데. 단원 평가 1등으로 풀고 100점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 미성년자면 그냥 곱창만 드세요. 뮤비? 아, 동건이 제가 어렸을 때 운동했을 때 같이 운동하던 동생이고요. 정말 친한 동생입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뮤비 찍을 때는 별 생각 없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노래요. 요즘 서울의 밤 제일 좋아요. 제가 앞에 가마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잘 안 내려갑니다. 래퍼 연상이요. 편지만 주셔도 전 너무 감사하죠. 블라크 브이로그 NFL 채널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네, 화면 검정 색깔 보고 계신 게 맞습니다. 지역 가본 데가 버스 환승할 때 세상에서 혼자만 1250원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간수미 물어보기 감사합니다. 전 요즘 새로 먹어요. 네, 저 신사에서 자주 있었어요. 거의 살았죠. 부산 콘서트 때 사진 찍었는데 감사해요. 아, 그거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몸무게 지금 70kg 나갑니다. 라고 안 끄고 작업해야죠. 스타필드 볼일 있을 때만 갑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RT형이 작업을 더 많이 하셔서. 네, 플리키뱅님도 오셨네요. 작업 열심히 해야죠. 우승형도 왔나요? 릴 김치형도 왔네요. NFL 단콩 계획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이 아시던 모습보다 제가 지금 살이 좀 쪄서 빼야 되는 거예요. 작업 말고 쉴 때 요즘은 그냥 누워있거나 운동하러 나갑니다. 실물 감사합니다.
제주도 공연이 있으면은 가지 않을까요? 저는 타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오늘도 한 5시, 4시쯤 자지 않을까요? 응? 여기. 아니? 브라운브릭스에서 또 공연, 대구 브라운브릭스에서 공연 예전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할머니가 오셨어요. 일본 가본 적 없어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 향수 샤넬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지역 번호가 아니라 그 저희 집앞 주소 앞 번호입니다. 앞 번호. 대구 힙에 불러주시면 가지 않을까요? 블루책 리믹스.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했고, 작업할 때도 너무 재밌게 했어요. 요즘 사고 싶은 옷이요? 몽클레어 조끼? 티올 니트? 웜톤 쿨톤? 그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방 이제 곧 꺼야죠. 저 요즘 몽클레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울의 밤초에서 목표 100만. 제일 친한 래퍼 많죠? 플라즈 형도 있고 저희 친구들도 있고 저 뽀얗지 않습니다. 서울의 밤 감사합니다. 183, 184 절대 아닙니다. 형을 잘 못해요. 노래 그냥 부르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예능 출연할 생각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저는. 랩 말고 노래방 18번 노래. 너무 많은데? 더 열심히 해서 유퀴즈에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신 없습니다. 나온 산. 나가면 너무 좋겠죠?
저는 비트를 만들지 않아서 요즘 그러고 보니 제가 약하게 하는 랩을 많이 안 했네요. 호떡, 김치볶음밥 좋아요. 인생의 목표.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여는 거예요. 약하게 랩하는 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빅보스가 제일 좋기도 하고 요즘 다른 신발도 한번 신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드릴이나 트랩 안에 갇혀있고 싶진 않고 뭐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가 듣고 싶은 노래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한 2, 3cm 더 커지고 싶어요. 얼굴 안 깝니다. 초딩 때 꿈은 축구선수였어요. 근데 예전에 어릴 때 돌고래 조련사 해보고 싶었는데 돌고래 조련사 멋있어 보여서. 저는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팥붕. 그래서 누가 알아보면 어때요? 감사하죠. 아니 그 뭐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벨루가를 만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벨루가와의 미팅. 음원미션 때 가사 까먹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여기서 이걸 내가 못 잡고 간다면 결국 나는 여기서 끝이 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만든 거 있는데 보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래퍼 너무 많아요. 맞나? 창모님이랑 해보고 싶고요. 치코님이랑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제이팍 형이랑도 해보고 싶고, 블루책 말고 다른 스타일로. 멋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3대 잘 못 칩니다. 아직 헬린이어서. 이제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저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